국비 지원과 민간 투자 사업 촉진을 위해 도내시군을 낙후 지역과 발전 지역으로 묶은 뒤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개발하도록 지역개발 지원법이 바뀜에 따라 경상북도가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해 최종 고시했습니다. 발전 지역인 포항, 경주, 김천, 안동, 구미, 경산 등 9개 시군이 대상이며 총 27개 지역개발 사업에 1조 7,380억 원이 투자됩니다. 지난 2016년 말에는 16개 낙후 지역에 해당하는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 계획을 전국 최초로 세워 추진되고 있습니다.